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조은창 JM 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4월 오클랜드의 한 부동산 중고세에서 판매량과 판매 가격이 모두 하락한 반면 판매 희망 주택 재고 수준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바프드 톰슨은 4월에 704개의 주거용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는 3월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작년 4월에 비해서는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2021년 4월에 매매된 1,107개 부동산보다 36% 감소했지만 최근 수치는 작년 부진을 바닥으로 마감한 후 2020년 팬데믹 제한 조치가 도입되기 전으로 판매 수준이 회복됐음을 시사합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3월 122만 7,495달러에서 4월 121만 2,828달러로 하락했고 중간 판매 가격은 3월 105만 달러에서 4월 100만 7,50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4월의 판매와 가격 모두 하락은 통상적인 계절적 움직임으로 보며 시장이 3월의 최고 판매 달보다 약간 후퇴함에 따라 4월에는 일반적으로 판매와 가격이 약간 하락합니다. 현재 부동산 업계의 주요 관심사는 매각되는 부동산 수 대비 높은 수준의 매물 재고인데 바프 수치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프드 톰슨은 4월 말에 총 5,770개의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연립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 변화 중 일부는 금융안정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중앙은행은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조정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주거용 부동산 투자자의 이자 공제를 복원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평가가 향상되고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는 부채 서비스 능력이 향상돼 기존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아마도 가격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또한 과세 기간인 브라이트라인 기간을 2년으로 줄이면 투자자가 부동산을 판매해 얻는 세후 이익이 기간 내에 증가해 투기적 주택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중앙은행은 말했습니다. 부채 상환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이 10년의 과세 기간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의 공동대표인 클로잇 스와브릭은 이 보고서가 정부의 세금 결정이 집값을 높이고 투기꾼들의 주머니를 메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부분이 고금리 경제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 둔화가 해당 부분의 핵심 위험이라고 밝혔지만 연정의 감가상각 비용 세금 공제를 없애는 계획은 기존 현금 흐름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과 노동당은 연간 약 5억 2,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의 감가상각 비용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고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뉴질랜드는 오커스의 펠라투 참여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윈스턴 피터스 외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수요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연례 연설에서 호주와 미국, 영국 간의 군사협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노동당이 오커스 비판자들을 국회에 초대해 뉴질랜드의 향후 개입 가능성과 협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피터스는 자신의 연설을 통해 이번 행사에서 제기된 일부 비판을 다루고 오커스의 펠라투에서 연립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 개입의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관계자들은 2021년 9월에 처음으로 펠라투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장관들은 2021년 10월에 처음으로 잠재적 개입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2023년 거의 2년간의 신중한 고려 끝에 노동당 총리는 외무부 장관과 협력하여 관계자들이 오커스 파트너와 펠라투의 범위 및 구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도록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펠라트 논의는 현 연립정부가 선출되기 전 노동당에 의해 시작됐으며 이것이 우리가 전임 노동정부가 이미 시작한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라고 피터슨은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뉴질랜드의 비핵화 법안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커스에 반대하는 한 사람이 입법회 회의소에서 피터스의 연설을 방해했으며 그녀가 떠나기를 거부하자 보안 요원 8명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전 녹색당 공동대표이자 기후변화 장관인 제임스 쇼는 국회에서 물러났으며 이미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제임스 쇼는 국회에서 고별사를 하면서 변화를 위한 가장 큰 수단은 정치 세계에 있고 두 번째 수단은 금융 세계에 있음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난 직후 제임스 쇼는 7월부터 글로벌 인프라 관리 회사인 모리슨에 합류하고 새로운 투자관리회사인 그린브릿지 캐피털 매니지먼트에 이사직을 맡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또한 에어뉴질랜드의 지속가능성 자문 패널과 세계 자연기구 엔젯의 이사회에도 합류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쇼는 연설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에서 1억 5천만 톤의 기후 오염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5개년 임무를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쇼는 2014년 국회에 입성해 불과 8개월 만에 은퇴한 러셀 로먼을 대신해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홉,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Stuff,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7원 1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5원 3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9원 01전입니다.